네, 앵커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월말 정도 되면은 종목의 흐름이 좀 바뀝니다. 주도하는 종목이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7월 말에는 삼성전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만큼 지수의 움직임도 꽤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이 8월까지 계속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을 좀 보다 보면은 이것도 기존의 종목처럼 순식간에 올라오고, 뭐, 그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이제 별로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과연 그럴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아 증시가 좀 많이 산업별로 재편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 우리와 대만은 IT가 굉장히 주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증시였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IT 비중이 시가총액에서 계속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매력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보는 것은 바로 TSMC를 중심으로 한 대만이었습니다. 대만 증시라기보단 TSMC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았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 중에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 IT의 탑은 TSMC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를 좀 보시게 되면은 TSMC가 쭉 올라갔습니다. 어느 게 TSMC일까요, 여러분들? 딱 봐도 보이시죠? 빨간 겁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TSMC가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1위인 종목인 만큼 대만도 대만 증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간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IT, 아시아 IT를 비중을 집어넣을 때 대만의 TSMC를 이 정도 집어넣었으면 이제는 좀 삼성전자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삼성전자를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이 7월 말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단순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TSMC와의 키 맞추기 작업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부터 좀 풀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TSMC가 왜 올랐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우리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누고 있죠. 비메모리 쪽에서의 특히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이 이거 D램은 지금 현재 이제 자리 싸움인데, 이쪽은 성장 산업이네.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1위 종목인 TSMC에 대해서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TSMC는 글로벌 기업 12기업으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정말 빠르게 급속도로 올라간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여기 막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까지의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을 보면은 꾸준하게 올라갈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예상을 했었고, 인텔이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서 이것은 조금 더 속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성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최근 들어서 하게 되죠. 자, 그래서요, 왜 TSMC 들어오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삼성전자 들어올 수 있을까? 파운드리 업체 시장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10나노 미만의 미세 공정이 가능한 기업이 두 기업이 있죠. 바로 TSMC와 삼성전자고요. 오늘 나온 소식을 본다면 6나노까지 얘기를 했는데, 5나노까지도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가능하고 지금 수율도 잘 나오고 있다. 앞으로 상용화도 가능할 것 같다.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파운드리 업체 시장을 배분하고 있냐, 지금 점령하고 있냐라고 봤더니 무조건 TSMC가 50% 이상이네요. 과점 기업입니다. 과점 기업. 열심히 따라오고 있긴 한데, 일단 삼성도 18.8%, 19% 정도 되고요. 향후에는 25%까지 늘릴 것을 지금 공언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투자를 발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파운드리 업체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얘기를 작년 4월 정도 했었더라고요. 그때 그 계기는 파운드리 쪽의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삼성전자 쪽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흐름들을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의 투자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미세 공정에서도 지금 TSMC와 삼성전자는 막상막하다. 하지만 그 기업의 신뢰성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고객층에서는 TSMC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점유율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TSMC 못지 않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인텔은 반도체 종합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비메모리, 메모리 모두 다 합쳐서 매출 1위 기업입니다. 제품도 완제품도 만들고 있죠. 여기서 AMD에서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세 공정에 자꾸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하다 보니까 10나노 이하로는 지금 현재 수율이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MD는 현재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TSMC가 기술이 되잖아요. 이쪽에 줘서 제품을 빠르게 양산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은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정규장에서도 12% 급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격차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은 자꾸 주가가 내려가고요. 여기서 빨간 것은 또 빨간 선이 AMD라는 거 잘 알고 계시겠죠. 가파르게 올라간 그런 흐름이고요. AMD의 지금 현재 주 공급사가 TSMC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반도체 산업의 지각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 꾸준하게 나타났고요. 겁쟁인 외국인들도 이것을 감안하면서 TSMC에 대한 매수세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파운드리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삼성전자 좋게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영업이익의 현재 기여도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온다고 잘 알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파운드리 그리고 시스템 LSI라고 해서 뭐 이미지 센서라든가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든가 이 모든 사업을 합쳐서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모두 다 합쳐서라도 현재 반도체의 매출 기익은 이익은 한 25%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비중을 늘려 나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DRAM 중심으로 삼성전자는 영업이익과 매출의 지금 현재 흐름이 잘 나와줘야지 실적이 나와줄 것 같은데 단순히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샀을까?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좀 이것저것 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도록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TSMC와의 키 맞추기 이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삼성전자 움직인 다음에는 코스닥 시장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28일 날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장비주, 원익 IPS, 그리고 후공정, 뭐 재료라든가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까지 움직이는 모습이 이때 모두 나타났습니다. 지금 각각별로 보면 원익 IPS, 파트론, 그리고 테스, 유니테스트, 테스 이 종목들을 좀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 현재 파운드리 관련해서 장비주들은 삼성전자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 휴대폰,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까지 올라갔지?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은 단순히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돼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만큼 겁을 먹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삼성전자를 산다? 이것도 좀 많이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기전자 수급주체 외국인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증시의 유동성 핵심이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빠르게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황색, 노란색 선으로 보시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인데요. 여기는 정말 빠르게 팔고 있군요. 외국인 투자자 말고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의 평균 매수 가격이 많이 좀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5만 원이 떨어졌을 때 한 4만 9천 원 내에 외국인들이 아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매수 단가가 삼성전자의 매수 단가가 한 4만 9천 원 전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6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 오래 기다리셨는지 많이 팔고 계시더라고요. 대신에 그 자리를 외국인이 메꾸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지수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꾸준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의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는 달러의 약세가 최근 들어서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변곡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달러 약세가 왜 중요하냐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달러의 수익률이 낮아지면 신흥국 증시의 수익률은 높아지는 게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이 파란 선으로 된 것을 보시면요. 이것은 지금 현재 달러의 흐름입니다. 달러의 흐름이고요. 밑에 빨간 흐름은 뱅가드에서 나온 신흥국 증시의 ETF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쭉 보시게 되면 일단 달러가 횡보를 하게 되면 그때는 방향성을 크게 잡지는 못합니다. 위로 갈 때도 있고 아래로 갈 때도 있고 하는데요. 크게 내리거나 크게 오를 때는 반드시 역으로 신흥국 증시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좀 상관관계가 대단히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 또는 삼성전자를 사는 명분이 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지금 달러 약세의 부분에서 제가 지금 몇 년도부터 했을까요? 2011년, 2012년부터 수세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흐름에서 하단을 쭉 이어봤더니 지금 거의 하단부를 넘어서는 그래서 추세 이탈, 상승의 추세 이탈 부분에 달러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완연하게 달러 약세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조금 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신흥국 증시로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수와 관련된 지수 관련 대형주라는 점에서 6만 원 이상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추세적인 흐름이 아래쪽으로 갈지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약간 변곡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달러가 추세적으로 모멘텀 때문에 지금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유로화의 강세가 이것을 이끌었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가 진행될 것인지 진행되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8월의 증시가 좋냐 좋지 않느냐 삼성전자가 이끄는 중심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8월 증시에 대해서는 한 1, 2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삼성전자 8월 증시의 중심이 될까 일단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7번의 기회를 잡아라. 키움증권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 통상금 2,100만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해외선물옵션 거래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